최태준, 송지 다음에 태어나면 둘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고 싶다. 그렇죠? 진짜 잘생기잖아. 둘 중에 누구야? 누구요? 예? 둘 중에 누구? 어, 예? 나중에 한번 같이 예. 사우나 갔다가 그다음에 사우나는 왜? 왜냐면 이런 아, 또 근육 같은 게 이게 좀 다르거든요. 송지인 씨는 오늘 안녕하세요. 첫 출연인데 어때요? 아, 네. 제가 사실은 예. 그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 전전주쯤에 최태준 씨가 나와서 아, 진짜 웃겼었어요. 어, 재밌었어요. 네, 깜짝 놀랐어요. 오늘 예, 최태준 씨한테 묻힐까봐. 아, 네. 아, 그게 걱정이에요. 네. 중간중간에 네. 살짝 이 쿠션을 좀 보여줘서 반바지를 입었다는 걸 보여주세요. 네. 네. 너무 가리고 있으니까 난 안 입은 줄 알았어. 태준 씨는 어때요? 아니, 얘기 들어보니까 뭐 MC들하고 궁합이 내가 잘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네.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각자 MC분들의 네. 이제 저와의 뭔가 살짝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연결고리! 네. 네. 신동엽 선배님이랑은 되게 방송 보면서 비슷했던 게 저도 이제 당황하거나 살짝 이제 19금으로 넘어가면 귀가 저도 시뻘개지거든요. 귀 하나예요? 귀 빨개지는 거 하나하고? 귀도 그렇고 저는 예. 손이 진짜 크거든요. 신동엽 손이 커요? 어, 네. 네. 제가 아직까지 과장이 아니라 한국 분명히 손이 진짜 크다. 와 진짜 크다 손이. 제이씨도 한번 해봐요. 제이씨. 손 되게 한번 대보고 싶었어요. 크다. 저기도 큰데? 저기도 크다. 그럼 제발 둘이 한번 좀 해. 더 커! 오! 훨씬 커! 제가 저보다 키도 크신 분들이랑 해도 우와.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돼보고 싶었거든요. 어, 그래? 참. 네. 진짜 크거든요. 어, 근데 되게 커. 거의 앞발이네. 손 크면 다 크잖아요. 발도 크고, 네. 네. 난 다음 생에 너를 정했다. 난 다음 생에 너를 정했다. 태준 씨가 더 빨개요. KBS